개업과 사주예요. 땀땀 같은 그런 사주. 산적 두목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하늘들을 내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번 영상은 네. 정말 오랜만에 네. 블라인드 사주. 아, 블라인드 사주. 네. 네. 오늘은 남자분의 사주를 가지고 와봤어요. 네. 생년월일이? 생년월일이. 공수를 좀 받아볼게요. 네. 일단 이 사주는요, 그 개업가 사주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쌈딱 같은 그런 사주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때 뭔가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사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 사주는 겨울에 태어난 이제 나무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환경에 대한 그런 생명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저항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그리고 이 사주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머리가 똑똑하고. 근데 이 사주가 인덕은 없어요. 자기가 잘 되면은 주변 사람들은 조금 누르는 사주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거를 이제 살신성인을 해서 이 사람 주변에 이렇게 받쳐준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주는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변 사람들의 인덕은 더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밸런스를 유지를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너무 이렇게 잘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말을 좀 조심해야 돼요. 내 말 때문에 구설수가 많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생각하고 하는 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산적 두목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의 산적 두목이냐면은, 그러니까 산적 두목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나라의 방귀를 들고 뭔가 자기의 할 일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강골 기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마음을 먹으면은 이거는 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좀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굉장히 강해요. 이 사람은 그리고 돈 금전수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생기면은 내 명예의 망신수가 되는 형국이에요. 금전과는 항상 좀 거리를 둬야 돼요. 어디 가서 내가 돈 있는 거 자랑하면 안 돼요. 그 돈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되는 사주예요. 명예를 잡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사회적으로 뭐 사업을 한다면은 사회복지나 공익사업 그런 거를 가야 되고, 아니면은 녹을 먹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공공재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의사나 뭐 변호사나 뭐 검사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쪽으로 가면은 좋기는 해요. 근데 이 사주에 재물운이 들어오면은 이 사주는 망해요. 그래서 항상 재물을 좀 멀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재물을 멀리 해야 되고, 내 입조심, 주변 사람 조심 해야 되는 팔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외로워요.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강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맨 처음에는 뭐 사업을 진행하거나 할 때 초기 멤버들이 합심을 하다가도 나중에 가면은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너무 자기의 의견이 강골이기 때문에 그거를 주변에서 버텨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인덕이나 물갈이가 굉장히 심한 형국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주변 사람한테 굉장히 잘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의 입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망신수가 되는 형국이고, 그래도 운 때는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35도 45, 이 시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이 시기는 아마 좀 풍파가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45부터 64살까지는 운 때가 들어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재물운이 들어와서 이 사람한테 망신수가 되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금전을 좀 조심해야 돼요. 꼭 이런 해가 되면은 다른 일에 자꾸 손을 대게 돼요. 하고 있던 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내가 하고 있던 일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거기서는 무조건 구설수가 돌아서 내 하고 있던 본업에도 중단수가 들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이 사람 누구예요? 짐작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몰라요. 이 정도 사주면은 일단은 언변이 화려하고 대중을 뭔가 이용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공익적인 사람인 거는 분명을 해요.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뭐 관리하는 느낌도 있고요.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뭐 하는 사람인데. 아, 이분이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 여기 네네네. 지사요? 네. 그렇게 보니까 그 평소의 이미지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이게 진짜 싸움꾼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펜으로 사람을 찌르는 사주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사주가 언론 같은 데서도 일하기에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뭐 그런 쪽으로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재명 지사님이었구나. 요번에 뭐 대권 뭐 도전한다는 그런 말도 있긴 하던데 네. 지금 운세로 봐서는 대권 도전하면은 그 반대 세력이 굉장히 많을 걸로 좀 사료가 되네요. 좀 고민을 잘 해봐야 되는 시구예요. 시국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올해 좀 건강수도 좀 많이 안 좋거든요. 건조증 관리 같은 거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네. 이재명 님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아마 지금 올해 운기로 봐서는 아마 대권 도전 하시지 않으실까. 근데 아마 대권 도전을 하시더라도 결과는 좀 잘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대권을 한 번 더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시간이 근데 좀 탈이 될 수가 있어요. 하던 일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지사를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 시기긴 한데 아마도 지금의 올해 운기는 조금 움직이는 운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권에 도전을 하실 거고 그리고 올해 이제 망신수가 들어요. 근데 이 망신수는 뭐냐면 뭔가 이게 말로 해가지고 이슈로 확 올리는 그런 망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언행을 하실 때 책을 잡힐 수 있는 언행은 참모진들하고 항상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솔직히 지금 경기도 에서 살고 있는 이제 경기도 주민 입장에서 행보 같은 거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운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잘 대처하셔가지고 어떤 일이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하늘 두루 내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